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 7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슬슬 밝으면. 예, 오늘은 이제 고철은 별로 없습니다. 고철은 별로 없고요. 요거 이제 뒤판. 요거 이제,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빼내는 거, 전화기하고, 응급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뭐, 가스 뉴스기, 거기서 나온 뒤판들입니다. 요건 아마 가격을 안 가봐야 되겠네요. 좀더 낮을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잡지판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잡선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보철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한 거라고. 모니터 이거는 뭐 천원 중에 싶습니다. 천원 고장난 모니터. 고치는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또 구멍 씻어야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그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무식은 이제 구멍 씻으라 무식 올려줘야죠. 업데이트 해줘야죠. 10일이나 2주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일마다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2주 간격으로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고무상 할 때, 또 고물 영상도 좀 찍고, 또 오늘 또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고무수도 대충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철은 별로 없습니다. 고철은. 밑에 보시다시피 고철은 본회에서 놓은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뭐또 주선 거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부 다 경량체로 가벼운 거라 가지고 무게는 별로 안 나가 싶습니다. 예, 고무상에서 내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화면이 저 꺼지네요. 지금 화면이 꺼졌습니다. 화면 꺼질 뿐만, 이게, 다 날라갔다 그러네. 손 내리다가, 안 보겠다. 꺼져있네, 이거 또. 이, 기운이, 기운이 너무 낮다 보면은, 이게 화면이 꺼져. 중간중간에 한번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그래야지. 아까 설명하다가, 이랬는데,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작품이 계량 좀 하고 또 촬영할게요.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조금 촬영하다 보면 또 끊어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이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날라갔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촬영하다가 또 죄송한 걸 해야 되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요런 게 이제 고철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런 게. 요건 그래도 따로 빼놔야지. 금방 또 날아갔습니다. 촬영 이렇게. 금방 끊겨버리고. 아까 끼우니 또 끊겨버렸는데
예, 촬영이 좀 힘들 것 같네요, 지금요. 아까 기운이 원치 않다 보니까 조금 촬영하다가 끊기 보고 그랬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돈 받아가지고 나중에 설명 좀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뭐 한 1분 촬영하면 끊기 보고 1분 촬영은 끊기 보고 그러면 다 날아가 보고 그랬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3만원 받았습니다. 예. 지금 저 사진은 역시나 매년 70원이고 지금 아, 이 곡물상에서 하냈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고철은 300원입니다. 기다릴게요. 또 350원에서 또 300원 자꾸 오락가락 합니다. 네, 오락가락 하고요. 그 다음에 잡선 1200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잡기판 500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양어는 700원에서 1000원 여기 뭐 여기는 1000원 주고 다른 데는 또 1000원 주는 데가 있고 이 공부상은 7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날씨가 원칙 이제 추워가지고 지금 많이 날아갔습니다. 중간에 막 다시 켜고 하니까 또 1분 있다가 날씨가 원칙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게 뭡니까 꺼집니다. 이것도 지금 저장해 놓고 다시 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무 시세가 안 좋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고무 시세까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고무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안 하면 당장 뭐 생계가 또 걱정되니까 고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올해로 이제 이 추세로 간다면은 파지는 상당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파지는 뭐 지금 사장님 말로는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파지가 예전처럼 뭐 40원 50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정말 막 고생해도 한자식은 뭐 며칠은 못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일 뭐 걱정되는 게 이제 생계용으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파지만 주워서 이제 생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파지 이제 비축 물량을 갖다가 이제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제 개입하는 게 그래서 걱정입니다. 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제 파지 다음으로 이제 제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또 고철 아닙니까? 고철은 이제 보면은 어째 사실 뭐 고철값이 원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많이 녹이는 또 많이 녹니다. 예. 잡고철 있지 않습니까? 생활고철 많이 녹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 예.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도 안 녹고 사실 가지고 와봐야 조금 가지고 와봐야 뭐 돈도 안 되고 또 그래갖고 고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모아놨다가 또 오를 때 좀 팔아야 되는데 또 부피가 이제 일단 나가기 때문에 일반 이제 고철 줍는 사람이라든가 물론 뭐 터럭이라든가 뭐 야적장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반겼겠지만 이 소규모로 뭐 하시는 분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게 뭐 수레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사실 고철을 모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으면은 또 팔고 금방 이제 지금 화면에 이제 기온이 이제 너무 내려가서 충전이 어렵다고 또 뜨네요. 또. 그래서 녹화 버튼 눌렀다가 다시 켜고 그랬습니다. 지금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더라. 예. 예, 고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야적장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이제 이렇게 마당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마당에 이제 오늘 고출 이제 뺐잖아요. 마당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뺐다든가 막 분해할 거 이런 게 하여튼 다른 것도 이제 저 안에 저것도 창고거든요. 창고도 꽉 찼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도 창고가 있고요. 또 2층에 또 창고가 있습니다. 좀 물건이 쌓아놓는 물건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죠. 이렇게 쌓아놓을 때라 그나마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전혀 공간이 안 오는 분들은 사실 고체는 바로바로 팔아야 되는데 조금 줘서 그 팔면은 사실 그 얼마 안 되는데 자 10kg 해봐야 뭐 지금 3,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10kg 줬다고 가정이 될 때 3,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고추를 팔아가지고 고추라고 뭐 잡선 정도 잡선하고 뭐 작기판 좀 팔아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3만원 고경했습니다. 계산이 안 오네. 계산이 모니터는 또 가다가 또 늘려가지고 깨져가지고 500원 모니터 안 깨졌으면 1000원 쳐주는데 또 이 부분에 플라스틱이 좀 날라갔다고 해서 또 500원 쳐줬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고물 하시는 분들 그래도 힘 좀 내시고요. 원래는 기대를 또 해봐야 되겠죠. 이 상태로 가져가면 진짜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파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고 내가 많이 받을 때 150원까지 받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50% 이하, 한 55% 급락했습니다. 55% 엄청나죠? 150원 받을 때는 조금만 실어도 뭐 그냥 한차 실으면 만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리고 만원 벌 때 지금 5,000원도 못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게는 똑같은데 정탁입니다 이게. 그리고 파지가 뭐 그렇게 굉장히 제일 치열한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보신 분들하고 제가 경쟁하기 싫어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거래처에서 많이 가져가라 했을 때만 이렇게 채가고 이렇게 해서 팔지. 파지 어제는 이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파지는 잘 영상 잘 안 오니까 파지는 그만치 이제 제가 좀 자제를 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가뜩이나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또 있는데 저까지 굉장히 뛰어들어가지고 당분간 안 하고요. 아마 파지 값이 좀 오르고 또 파지가 또 거래처에서 또 많이 놓고 이러면 그때 한번 영상을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만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돈입니다. 예. 그래도, 고물하시는 분들, 또, 발등하실 거예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